어떤 분들이 오셨을지 걸신메이트들 사진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 제 맞은편에 계신 저요. 네, 사진을 들어주시고 저도 아직 사진을 저희가 안 네. 오 이거 진짜 주술하기 어렵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수련의 강사. 그러면 네. 마크가 하나 숨어 있네요. 마음 치유하는 네. 그런 아 무슨 테라피스트 서로를 느껴보세요. 막 이렇게 테라피스트? 네, 이건 제가 민다나오라고 필리핀 남부에 있는 분쟁 지역인데 거기에 학생들이랑 같이 평화 여행을 갔을 때 평화 여행 아이들이랑 같이 피스마크를 네. 이제 몸으로 언덕에서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국경을 넘는 여행 또 경계를 넘는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시아의 분쟁 지역들을 여행하고 또 평화도서관 만들고 하는 평화운동가로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라는 또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저희 남편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동네에서 씨앗을 심고 숲을 일구어갈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임영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오프닝에 정말 오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치.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 가정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라고 잠시 우쭐했던 네, 네. 아이들 앞에서 그냥 욱하는 마음을 참는 거 정도 네. 우리는 시작부터 굉장히 우러러보게 되고 정말 대단한 일 하는 사람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평화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 같은 어떤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고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일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여김받는 거. 아, 네가 교회 온 것만으로 교회에 가서 존귀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사회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 선생님이었거나 전사님이었거나 제가 이렇게 봄의 그늘처럼 이렇게 웅크려 있는데 경계를 넘어와 주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좀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아 나도 빛보다는 그늘을 찾아가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아 전쟁이라는 게 뭔지 평화라는 게 뭔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평화운동을 하게 됐어요. 평화를 다 바라지만 평화가 잘 오지 않잖아요. 네. 그게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이 전쟁을 위해 수십만의 군인이 목숨을 거는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도 누군가 목숨을 걸 수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지 그냥 오는 평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누군가의 현실과 의상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평화와 공정이라는 단어 사실 이 단어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쉽게 관심을 가지기는 네. 조금 공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여행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네. 그 지금도 뭐 여행에 관한 강의도 하고 뭐 글도 쓰고 하는데 저는 30살에 한 여행이 제가 생애 첫 여행이었어요. 진짜요? 굉장히 늦게 여행을 네. 시작한 거죠. 그게 아까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일본에서 네. 이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3,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아 우리가 역사의 법정, 진실의 법정을 열자. 이게 국가들이 UN이라는 게 United Nations 국가들의 연합이니까 네. 이제 강대국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시민들의 법정을 열자. 이게 평화라는 것이 힘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싸움이라면 정의의 공간을 만들자 이래서 국제 법정이 열렸고 일본에 간 게 첫 여행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받았던 첫 충격이 뭐였냐면 그 야스쿠니 신사 앞에 구단회관이라는 곳에 살며님들이 올라가셔서 막 증언을 하시는데 그 단에 올라오신 분이 중국에서 오신 할머니, 필리핀에서 오신 할머니,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할머니, 대만에서 오신 할머니 이 아시아 곳곳에서 오신 할머니들이 똑같은 고통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나는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역사도 공부했는데 왜 이 문제를, 이 전쟁의 문제를, 이 여성들의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아시아 사람인데 아시아 곳곳에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그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나는 왜 한일만 이렇게 와닿았을까? 질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대해서. 저는 여행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이 세계와 관계 맺고 한 생애 동안 자신의 지도를 그려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여행한다라는 말이 나 혼자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 함께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여정인 것 같아요. 네. 평화운동으로 저는 시작했기 때문에 평화운동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한 일 하시네요, 뭐 위험한 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잘 같이 가진 않는 거예요. 네, 뭐 팔레스타인 같이 갈까요? 뭐 이라크 같이 갈까요? 아이고, 네. 대단한 일 하는 사람. 이제 막 언어를 바꾸게 됐어요. 그럼 평화 운동 말고 평화 여행은 어때요? 그 훨씬 네, 더 부드럽고. 그렇죠. 우리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많이 가는데 이스라엘만 보지 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장벽 너머의 고통도 우리 함께 만나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도 보지만 그 옆에 베이사우르 베들레헴의 그 양떼들의 목장, 그 천사 탄생한 소식을 전해준 목장에 올리브 숲이 다 잘려나가고 추수할 때면 군인들이 총 들고 와서 경작을 포기하고 그 땅을 다 빼앗기고 막 정착촌이 되어가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모속하고 아랍인도 모속하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 내가 빛을 보는 사람인지 그늘도 함께 보는 사람인지를 질문하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여행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 빛을 보는 사람인지 그늘도 함께 보는 사람인지. 그러면 사례가 궁금해요. 뭐 이제 그 이라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 지역에 가셔서 어떤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느끼셨는지.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막 오고 있어서 일촉즉발 이라크 이런 방송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부활절이 막 이렇게 다가오고 이랬던 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라크 소식이 한국 전쟁처럼 똑같은 전쟁이 무고한 이유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뭐 수백만이 나와서 시위를 했잖아요. 근데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평화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500만이 있는 바그다드에 우리가 10만 명이 같이 가서 머물자. 거기 섞여서 함께 있어보자. 네. 그러면 세계에 10만 명이 거기 함께 이렇게 있으면 함부로 폭격할 수 없지 않겠냐. 그리고 각자 비행기표를 사고 각자 이제 패스포트를 챙기고 여행을 그러니까 그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인들이 캠페인이 일어난 거예요. 평화여행 캠페인. 그래서 뭐 마이클 잭슨도 온다고 그러고 뭐 그 남아공의 그 유명한 그 주교님도 그 오신다고 그러고 뭐 이미 수천 명의 이제 사람들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이라면 저도 할 수 있는 여행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뭔지도 보고 싶었고 그때 제가 CBS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크리스찬인데 이라크를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한 기자가 물으셔가지고 제가 했던 대답이 우리가 몸이 그 건강해도 손가락 베이면은 왜 액박이 여기서 뛰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아이를 임신하면 배에서 맥박이 뛰고 두통이 있으면 여기서 맥이 뛰잖아요. 통증 있는 곳에서 맥이 뛰는데 저는 하나님의 심장이 이라크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승혜 씨 얘기한 것처럼 신이 이불 속에서 울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이라크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아버지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에 있는 신임이 우리한테까지는 들려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친구 만났는데 야 너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 있는지 알아? 막 이러면 분위기 싸늘해지고 이러잖아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가는 거고 뭐 그 평화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being presence거든요. 거기 존재하는 거죠. 함께.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면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는 일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삶이 있습니다. 여기 무고한 여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선지자리에 가는 여행이었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듣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북한에서 송이자매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울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쵸. 것처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고 감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네. 그게 저희가 응답하는 이제 평화운동, 기독교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감흥하는 경험입니다. 네.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지구촌에서 한 곳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케이크를 먹을 때가 아니다라는 어떤 도전도 생기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전쟁지에 가서 전신 마취제를 나를 수는 없잖아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평화 운동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하시는 일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저도 저희 애들이 맨날 너무 싸워가지고 야 너네는 엄마가 평화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위험이 확 되네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평화를 위해 일하느라고 집에서 우리한테 평화를 가정을 희생해주시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경을 넘는 일이 꼭 그렇게 분쟁지역 저도 지금은 화성시 봉담 동아리라는 마을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늘 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의 그늘은 어디인가? 우리 동네의 경계는 어디인가? 저는 17살 때 교회를 처음 갔던 때의 느낌이 우리 봄에 햇볕이 막 내리쬐는데 그늘에 있으면 되게 춥고 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그늘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도 못 걸고 학기 초에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그늘 속에 있어 본 사람이라서 그때 교회를 갔을 때 햇볕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 2010년에 이제 화성 봉담에 내려가게 됐는데 17살 때 저에게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17살 때 제가 동네에 교회가 없었다면 17살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이 없었다면 네. 그 친구들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동네에서 얘가 갈 곳이 되었어요. 집에서 가출했을 때 막 울고 나왔을 때 갈 곳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먼 곳을 가는 것도 구경을 넘는 일이지만 제가 만나고 관계 맺고 있는 그 수많은 관계망을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어떤 경계를 우리가 넘을 수 있는지를 계속 살피는 것도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